안녕하세요. 큐엔깜냥입니다. 스텔시리즈 터스크 이어셋 마이크를 들고 와봤습니다. 본래 리포트는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데 이어셋 마이크는 특수성이 있어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소리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마이크를 활용할 때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가 마이크에 섞여 들어가는 제품이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테스트했던 이어셋은 대부분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많으신 듯하여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터스크는 볼륨 크기를 적절하게 듣는다면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입니다만, 볼륨 크기가 커지면 소리가 명확하게 녹음됩니다. 이 음성 녹음 역시 시작했을 때부터 음악을 켜놓은 상태로 진행 중인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중간중간 음악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이 정도로 섞여 들어갑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폰 케이블에 달려있는 작은 마이크와 비교한다면 음질이나 소음 성능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습니다만, 헤드셋 마이크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지금은 케이블에 달린 작은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 역시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군요. 본 마이크보다는 입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라서 소리가 작게 녹음되며 품질도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지간한 상황이라면 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끝?